캔디 크러쉬 젤리 106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위쪽에 있는 잼들을 밑에 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매칭을 활용해서 잼을 옮겨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세로 줄무늬나 사탕 껍질 줄무늬 콤보를 이용해서 잼을 한칸한칸 밑에 쪽으로 내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지금 이미 사탕 껍질은 준비를 해뒀으니까 이렇게 세로 줄무늬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잼을 퍼뜨려 주시고요. 만들 수 있는 부분에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세로 줄무늬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옮겨준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런 콤보를 활용해서도 공략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매칭도 활용해 주시고요. 이런 큰 매칭을 활용했다면 맵에 남아있는 부분이 얼마 없을 테니까 이런 물고기를 이용해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음에 맨 위쪽에 있는 잼을 조금만 아래로 내린 후에 특수 캔디를 이용해서 공략하면 되는 그런 스테이지입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